플라스틱은 이 과정을 통해 점점 더 잘게 부서진다. 쓰레기 섬에 다가갈수록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있다. 탐사대는 항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물고기도 채집했다.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서다. 낚싯대에 커다란 물고기가 잡혔다. 하와이 섬에서 식용으로 애용하는 만세기다. 잡힌 물고기는 일단 내장을 검사해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지 세밀하게 확인한다. 탐사 기간 동안 태평양에서 잡힌 물고기 중 상당수가 내장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Now we find 35% of the fish we catch out there have plastic in their stomach. That's over one-third of the fish. 썩어 없어지지는 않지만 작은 충격에도 부서져 버리는 플라스틱. 바다로 떠내려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플랑크톤보다 더 작은 크기로 쪼개져 쉽게 물고기의 먹이가 된다. 문제는 플라스틱의 돌연변이나 신경계통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독성 화합물이 흡착되기 쉽다는 점이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일수록 유해 화합물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유해 화합물이 묻어있는 플라스틱을 물고기가 섭취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독성 물질이 그대로 몸에 남아서 먹이 피라미드를 통해 상위 포식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이 과정을 통해 최상위 포식자에게 가장 많은 독성 물질이 농축된다. 그런데 그 최상위 포식자가 바로 우리 인간이 될 수도 있다. 탐사를 시작한 지 15일. 지금까지 발견됐던 바다 쓰레기와는 다른 대형 쓰레기가 발견됐다. It's a boat. A boat? Like yeah. upside down. It's a boat. Oh my god. 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탐사대가 직접 바다로 들어갔다. 대원들은 이 배를 일본에서부터 떠밀려온 지진 해일 쓰레기로 추정했다. 지금 일본 쓰나미 쓰레기 잔해로 보이는 보트 안으로, 바다 속에 있는 보트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Go Tiger. 이 배는 정말 일본 지진 해일로 난파된 것일까. 제작진이 카메라를 들고 직접 배 쪽으로 접근했다. 가까이에서 바라본 배는 근해에서 사용되는 작은 어선으로 보였다. 뱃머리에 선명하게 드러난 일본어 글자. 이 배가 일본 근해에서 사용되던 어선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부서진 채 오랫동안 태평양을 떠돌아다닌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배. 수면 아래 부서진 부분은 이미 물고기의 피신처로 변해버렸다. 일본 해안에서 2,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 한가운데서 일본 지진 해일 쓰레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방송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 있는 일. 전 세계 유력 언론 매체들의 이목도 집중됐다. Very strange to imagine where this boat came from and who it used to own to or who it belonged to.